나 이거 진상규기나 한번 그 전체 한번 그 다 털어볼까? 사실 그냥 스토리 영상 자체는 있지만 이제 그 시간이 흘러흘러 유튜브에도 이제 슬슬 그 4K 영상 진짜로 4K로 찍은 건 아니고 그냥 해상도만 4K로 높여가지고 유튜브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 화질만 높여둔 영상 그 화질만 높여둔 그런 것들이 네 가능해 이제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화질 좋게 올라온 거는 없긴 하거든요. 6편 영상 한번 다 화질 좋게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볼까? 맹장전은 내가 올린 적이 없으니. 요새 인터넷도 빨라가지고 그렇게 그 해상도 올려가지고 그 올려도 시간이 빠르니. 자, 뭐 6편 요포는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이거 하나면 그냥 어디든지 다 깰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뭐였더라? 아, 나 6편도 진짜 해본 지 엄청나게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 하다 보니까 이 다 스토리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긴 하다. 자, 어쨌거나 6편하고 7편 여포의 차이 중에 하나는 네, 3차지. 7편은 그냥 두 대 치고 마는데 네, 6편 시절은 이렇게 세 번을 쳤어요. 그래서 더 안 좋지. 왜 안 좋냐면 그냥 속성이 그냥 빨리빨리 터지는 게 더 좋은데 네, 저 막타이만 속성이 터지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6편은 속성이 터지는 게 더 늦었다 이 말이지. 사실 그 무쌍나무의 데미지 자체는 그 오히려 그 지상무쌍이 더 세긴 한데 네, 지상무쌍은 문제를 이제 가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이제 가드가 불가능한 공중무쌍을 그래서 더 자주 쓰는 거죠. 계략을 성공하려면 얘를 갖다가 데리고 올라가야 했던가. 위원 아저씨도 참 그 끝마무리만 좋았으면 응? 진짜 지금보다 취급이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진짜 총나라한 거의 뭐 입축 이후에 대체 그 가장 핫하게 나온 장소 아니겠습니까? 심심하면 나오는데 정말 총나라의 든든한 국밥 같은 존재고 거의 뭐 총나라의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저승사자나 마찬가지인 곽해를 갖다가 거의 유일하게 털어버린 총나라 부장 아닙니까? 네, 내 2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원 아저씨가 그 끝마무리만 좀만 더 좋았어도 진짜 지금보다 취급도 진짜 한 5배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나! 촛! 죽인다!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뭐 좋은 저런 꽃미남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 어찌 보면 문왕의 지금 모습이 위원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여포는 6하고 7하고 둘 중에 어디가 더 강하냐면 시스템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7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의 여포가 7에 가서 완성이 됐어요. 배리어블은 사실 6에도 있지. 근데 문제는 7에서는 그게 무적판정이거든? 거기에 차이도 있고 거기다 이제 6은 그 흰무기여가지고 때렸을 때 그 체력 회복이 안 되는데 7은 그냥 무기 옵션에 개가만 넣어주면 이제 체력 회복도 되니까 더 안정성이 있지. 거기다 이제 신속으로 공격 속도 보충도 가능하고 거기다 이제 점프 평타도 6편 때는 아직 그 액션 다시 바꾸다 보니까 그 점프 평타를 일일이 다 만들기 어려웠는지 그 점프 차지하고 약간 통합된 느낌인데 그 7편에서는 점프 차지도 가벼운 걸로 하나 새로 나왔고 아 점프 평타도 가벼운 걸로 하나 새로 나왔고 그래서 점프로 이제 견제하기도 좋고 거기다 이제 진삼칠 맹장전에서 끝내 여포에게 가장 쓸모없다고 알려진 내 4차지를 갖다가 구원해줄 EX2도 나왔으니까
여러가지로 7편의 여포가 더 완성형이기 때문에 굳이 6하고 7 여포를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그 7 여포가 더 세요. 더 나아요. 당연히. 굳이 이제 여포끼리 비교를 해보자면 오히려 무쌍오로치 2편의 여포를 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겠는데 그나마 무쌍오로치 2편의 여포하고는 좀 막상막하라고 봅니다. 무쌍오로치 2편에서는 이제 템을 가지고 이제 그 점프 캔슬도 가능하고 하니까 파워타입이라서 이제 그 적의 공격도 그냥 씹을 수 있고 항상 공격 내에서 차지사? 이거 제일 쓸모없는거 어디에 써야할지 모를거 이거 쓸 바에 그냥 6차지 쓰지. 아유 다들 또 채팅창에 왜 그러세요. 힐링 레인 소교 좋아. 애써 부정한다. 뭐야 저거. 아이 아니야. 근데 위헌 마이트 창규이가 어쩌다가 그 위헌을 갖다가 그런 캐릭터로 만들었는지. 하긴 뭐 2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딱히 뭐 총나라라서 그 깠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2편 때 추가된 캐릭터가 누가 있어. 장합과 위헌 그냥 그때만 코에이가 뭔가 엇나갔던 거야. 그 엇나갔던 시절부터 이미 그 평범하게 나왔던 게 서황이었던 거고 서황은 그때부터 이미 그 존재감 없는 걸로 그냥 그 결정이 난 거야. 그 당시에 한참 하여튼간에 별 이상한 거 막 상상하던 코에이도 서황이라는 인물을 들고는 도저히 그 어떻게 이거를 꾸며야 할지 그 생각을 못한 거지. 하여튼간에 여포에 좀 그 전통적인 게 있다면 항상 4차지가 뭔가 미묘하게 쓰이면 없어요. 옛날부터 다 그랬어. 솔직히 뭐 진삼 뭐 2편 시절에도 그냥 6차지 썼지 굳이 다른 차지 안 썼고 3편은 뭐 3차지 나왔으니까 3차지만 눌렸지. 4편도 뭐 1차지 3차지는 썼지만 다른 거 안 썼지. 그게 왜 그렇냐면 코웨이는 사실 촉가라기보다는 일단 윗바고 촉가라기보다는 그냥 제갈량 깝니다. 제갈량만 까요. 다른 애들은 안 까. 진짜 순수하게 그 제갈량만 까. 제갈량만 까 진짜로. 보통 이제 제갈량이 그 위대한 그 행정가로 불리는 이유가 국고를 그만큼이나 막 이제 전쟁이라는 게 사실 그 군인이라는 게 항상 소비만 하는 계층이니까 그 나라 경제에는 당연히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국보를 엄청나게 막 하면서도 이제 통나라 경제에는 그 네,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게 포인트인데 진상공무상에서는 대놓고 그 제갈량의 무리한 폭발 때문에 총나라가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그 총나라 아, 그 옛날 창천항로에서도 이제 하우연이 좀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진짜 그 일본에서 보는 삼국지에 대한 기본 스탠스가 좀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또 일본의 또 특유한 무언가가 좀 자기보다 이제 센 애한테는 깝치지 말자 이런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갈량은 거기에 대놓고 그 반대표를 때린 그런 인물이라. 아니 이것도 근데 좀 너무 그 편견이다. 사실 뭐 일본에서도 그 인기투표 삼국지 인기투표 이런 거 하면 제갈량이 또 되게 고순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결론은 뭐다? 그냥 코웨이가 제갈량을 싫어한다. 정확히 말하면 코웨이의 이제 스토리를 쓰는 누군가가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촉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게 그러면 유선 안 띄워줍니다. 근데 진삼 6에서 제일 그 많이 띄워준 캐릭터가 누구다?
유선이다. 응? 굳이 그 다 죽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그 우리 유선사마님께서 그 그렇게 피해를 입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이름이 딱 적절한 위치에 있군요. 자, 사실 여포에게 더 강력한 무쌍나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참 쓰이지 않는, 네, 무쌍나무 첫번째. 이거를 어떻게든 풀히트를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자, 이렇게 풀히트를 하면 세기는 세요. 유혹이 힘들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자, 대시 공격으로 스턴 걸고 최강의 무를 보여주마. 근데 이게 좀만 이제 각도가 비틀어지면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외로 아무데나 찍어도 제대로 데미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어우, 야. 하마이는 근데 왠지 멱살 잡아야 될 것 같아. 못 잡았다. 자, 네. 3초동 후원 감사드립니다.